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제 나오자마자 작가들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여기 이제 최고 시청률이 얼마였냐. 네. 그걸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이제 쓱 몇 개 터트려가지고 검색을 좀 이리 좀 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네. 아, 예능에 출연할 때 네. 내 핸드백에 3%는 들고 다녀요. 3%는 들고 다녀요. 야 우리 그럼 두 자리 넘기는 거야? 야. 지난번에 우리가 고시에서 네.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말이죠. 이 비뇨기과적인 그런 발언. 네. 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생식기가 건강에 외롭다? 생식기, 뭐 전립선. 그럼요, 난 아유. 뭐 정자 얘기.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립선이 심장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런 게 의사들만 쓸 때는 그럼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왜 연예인 여자가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다들 예민해요. 아유, 아~ 선구자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코트가 잘 맞으시겠어요? 누구하고요? 아니, 동엽 씨하고. 안문석 씨랑 저랑요? 네, 뭐, 심지어. 우리가 꼭 결혼까지 하는데 서로 주고받곤 했겠죠? 서로 주고받곤 했겠죠? 뭐 주고받아요? 정, 인간적인 정을. 아, 그나저나, 그, 최근에 회사를 차렸잖아요. 회사 네. 이름이 서인영 컴퍼니. 아, 잘하나지요? 서태지 컴퍼니랑 이름. 어, 서인영 컴퍼니. 그럼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런 사장이 아니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뭐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은 혼자 있어요. 뭐 하는 회사? 영입. 뭐 하는 회사? 영입계. 뭐 하는 회사? 제가 뭐 하게요? 제가 뭐 하게요? 아니, 최한영 씨, 당신은 뭐 해? 똑같은 거죠, 뭐. 혹시 힘든 점 없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많아요, 많아요.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경 써야 되고 솔직히 처음 차리고 지금까지도 조금 왜 차린지 혹시 영입을 한다 그러면 네. 이 중에서 굳이 영입을 해야 돼? 정말 바보스러운 질문인데? 굳이 4명밖에 없어요. 여기 4명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이쪽 괜찮고 봉태규는 거의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닥치는 대로 얘가 할 거고. 거의 네. 진행이 아니 뿐이에요. 되게 괜찮은데 동혁 오빠는 요새 좀 괜찮아지고 구라 오빠도 너무 괜찮아서 지금 또 중간 살짝 힘들었다가. 아니 난 위험해서 말이 좀 제어가 됐어요. 아 그쵸. 예, 살짝 그런 거 같아요. 올라가면 되니까. 한 번씩 그 상처를 겪은 사람 더 이상 이제 큰 일을. 그렇진 않더라고. 그렇지 않더라고. 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네. 저는 중국도. 수양 씨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예전 저희 사무실 매니저분이 네.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이리스토에서 뭐 그 섹시 킬러. 섹시 킬러. 그게 아니 근데 뭐 섹시가 섹시 액션의 진수라고 그러는데 섹시 액션은 뭐예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궁금하네. 섹시 액션은 뭐예요? 그 여자 액션을 하더라도 좀 섹시해야 되잖아요. 그래 왜 막 킬빌 같은 거 봐도 되게 막 섹시하잖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폼 잡고 있을 때 다리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죽이 막, 막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눈빛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 것 같아요. 거친 웃음을 거친 웃음 약간 땀에 젖어있고 네 땀이랑 네. 별명이 거친 숨소리였어요. 그게 섹시 액션이구나. 저는 또 이렇게 죽인다면 뭐,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섹시 액션이 섹시 액션이면. 사실 웬일로 출연하신 거예요? 여기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있잖아요. 아, 예.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제가 풍문하면 노안 종결자 이런 거 노안 제가 인정했거든요. 제가 이제 노안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어려졌어요. 어려졌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제 풍문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정말 근데 센 풍문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아우, 여기 공기장.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본격 카드라 토크 풍문으로 들어왔어.